설악의 화가 김종학의 작품이 이번 K-옥션 7월 경매에 출품되었습니다. 김종학은 1979년 설악산에 정착한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설악의 자연을 탐구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사시사철 다채롭게 변하는 설악산의 자연물들은 작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작가가 고뇌하던 추상미술의 한계와 다양하게 이어오던 실험적 도전들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치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품작인 여름 설악은 설악산의 생동감 넘치는 여름 풍경을 작가만의 예술적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여름에 특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초록빛의 잔영 속 각양각색의 화려한 꽃들, 그리고 파란 새와 나비까지, 이 모든 생명들의 조화가 화폭 안에서 시각적 아름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출품작은 캔버스의 사이즈가 큰 편에 속하는 만큼 자연의 푸른 색감과 생동감 넘치는 모습들이 추상적인 구도와 한국적 정서를 통해 새롭게 형상화된 모습이 더욱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또한 캔버스가 가로로 길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김종학만의 화풍으로 재해석된 여름 설악산의 모습을 찬찬히 관찰할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진 작품입니다. 김종학의 설악 시리즈 중 여름 작품은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색감과 표현으로 인해 국내 경매에 출품될 때마다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출품작과 유사한 사이즈의 전시가는 약 13억 원대까지 추정되고 있으며 경매 시장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없어 그 희소성이 가치를 더합니다. 김종학 작가가 담아내는 여름 설악의 원초적 아름다움을 이번 K-옥션 7월 경매에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